추석을 앞두고 벌인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.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0여일 동안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 표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00곳을 적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46곳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. 적발한 품목을 보면 떡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3건, 쇠고기 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. 특히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.